자, 선주중 동화윤 교재 2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제목이 Letters from Our Readers죠. 독자로부터 온 편지 말이네요. 독자 편지, My Comfort Food이고요. 편지 내용이 My Comfort Food였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체크 표시,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으니까 미리 일시정지하고 쭉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표시하세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Okay. Comfort food is a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 are sad, angry, or stressed out. Okay.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은 comfort food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사절을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관계사절이 꽤 길죠. and로 뭐 when 뒤에 이제 뭐 or죠. 정확하게만 or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자, comfort food는 일단은 음식이죠. 음식은 음식인데 that makes you feel good.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음식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이 시작됐습니다. when you are sad, when you are angry, 뭐 계속해서 여기에는 when you are가 생략되고 있으면 when you are sad, when you are angry, or when you are stressed out.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완전히 뻗어버렸을 때, 지쳐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makes you feel good 해주는 food를 comfort food라고 한다. 근데 콩글리시로 우리가 뭐 soul food라고 하죠. soul foo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콩글리시고 정확한 이 소울 푸드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컴포트 푸드입니다. 위안이 되는 음식 이 말이죠. 컴포트. 컴포트는 편안함이라는 명사도 되고 동사로서 편안하게 하다도 되고요. 파생어로서는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형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더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comfort food is the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이렇게 쭉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that은 당연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죠. 바꿔 쓸수 있는 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략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food로서 it 단수 안만 길어봤자 단수니까 여기에 꼭 동사의 형태 makes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make a 동사 원형 우리가 5형식에서 세 번째 유형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죠. 뭐 5형식의 1은 call AB였고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 A를 B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make A 어떤이었고요.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였고요.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want A to do였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의 경우. 어쨌든 동사가 변형된 형태죠.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make A 동사 원형. 사역 동사 make have let 또는 준사역 동사 help의 경우에 동사 원형으로서 목적격 보호가 능동인 관계일 때 얘가 이걸 한다. 지금 요거 능동의 관계죠. You feel good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You feel good이라는 여기에 지금 you가 있고 뒤에 feel good인데 You feel good이란 표현이 가능하죠. 얘가 이걸 하는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라는 말이 You feel good이란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형태 빼박 다른 형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빼박 다른 형태 안 되고 여기도 빼박 다른 형태 안 됩니다. makes밖에 안 되고 feel밖에 안 돼요. 이렇게 관계사를 사용해서 했을 때. When you are sad.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형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예, 슬픔이 나오고요. 화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D형 형용사죠. ED형 형용사. 스트레스 아웃이 지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뭐, the work is stressing me out. 이렇게 하겠죠. 그 일이 나를 스트레스 주고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ED형이 와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주어 you는 좀 스트레스를 느끼는 존재니까
뭐 interested 하듯이 stressed 요 형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tressed 아, 완전히 스트레스로 지쳐버릴 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sad든 angry든 stressed out이든 전부 다안 좋은 negative한 feeling이죠.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어휘적으로 또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good하고 뒤에 나오는 sad, angry, stressed out은 서로 반대되는 어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negative한 feeling을 느끼고 있을 때 feel good하게 바꿔주는 음식을 comfort food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우리가 1과에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자용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꿔도 되냐. food는 food인데 뭐 하기 위한 comfort food is food to make you feel good 이 형태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자용법을 써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that이 아니고 to 부정사 그러니까 절이 아니고 형용사 절이 아니고 이렇게 to 부정사 구를 형용사처럼 써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It can also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from the past. 자, 이제 comfort food가 여기 보면 문장의 뭐 부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also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also. 자, also라는 건 뭔가 추가적으로 앞에서 한 말에 플러스 시키는 거죠. add 할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comfort food가 하는 게첫 문장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했고 also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아, 이런 일도 합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올소가 있다라는 거 하나의 중요한 글 전체 내용 파악에 중요한 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it can also make you think of 그것은 또한 또 만들어 줄수 있다. you가 뭐 하도록 think of happy moments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뭐 happy moments는 happy moments인데 어떤 from the past 과거에서부터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지나간 좋은 행복했던 추억을 think of 하도록 Also make 또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여기는 1번, 2번 문장이 계속해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사역 동사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make 뭐 조동사 뒤니까 다른 형태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you think of라는 능동행 you think of happy moments라는 표현이 가능한 능동적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think는 다른 형태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다른 형태 안 됩니다. 얘도 조동사 되니까 요거밖에 안 되고요. 동사의 형태들이 다들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it은 당연히 우리가 인칭 대명사로서 comfort food 대신 왔습니다. 인칭 대명사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등장했던 걸 다시 봤기 때문에 이 it이 어디 있는지를 이게 뭐 대신 왔는지를 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앞을 살펴보죠. also라는 특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can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can은 능력의 can입니다. 그래서 뭐 can you help me라든지 it can rain tomorrow라든지 뭐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라는 추측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처럼 요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능력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s able to로 바꿔 쓸수 있죠. also를 위치 뭐 be able to 쓰면 also의 위치는 is 뒤로 들어가서 it is also able to make you think of 이렇게 됩니다. it is also able to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from the past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comfort food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하면 comfort food는 make you feel good 그다음에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결국 근데 make you feel good이나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나 결국은 전부 다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준다라는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는 거죠. 앞에 것들을 그러니까 feel good하게 해주고 think of happy moments 해주니까 결국 뭐 그러니까 음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배를 채워주겠죠. 배를 채워주겠죠. 하지만 또 뭐까지도 만족시켜준다. 마음까지도 또 행복하게 해준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comfort food 대신 왔고, comfort food 대신 왔고, comfort food satisfies 만족시킨다. Not only the stomach ache, but also the heart.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죠. 중요한 내용들.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란 뜻이고, 그래서 둘다 해당되지만 누구를 좀더 강조해서 전달한다. 이 녀석을 좀더 강조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올소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Not only A but B 이렇게 A뿐만 아니라 B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어 부분에 사용됐을 때 뭐, not only I, but also she is.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근데 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저 밑에도 나와있지만, be as well as A. 이 표현도, be 말이야, be. A뿐만 아니라로 바꿔 쓸수 있고, 이때는 이 녀석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I 뒤에 is가 있는 이런 문장을 만날 수도 있죠. she as well as I is.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랑 비교해서 not A but B 이러면 이거는 A는 해당 사항 없고 B가 해당된다란 A 말고 B란 뜻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둘다 해당된다는 not only A but also B고 B를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 적용시켜보면 stomach뿐만 아니라 heart까지도 satisfied 시켜준다, 만족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satisfied 중요한 그런 뭐 단어죠. 뭐 이거 뭐 파생어 같은 경우에 satisfying 같은 만족스러운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고요. 또 그다음에 사람이 satisfying food를 먹고 satisfying food를 먹고 satisfied 되기도 하죠. I am satisfied. satisfy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만족시키다. comfort food satisfied not only the stomach. 위장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heart.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정리하는 거라 말이야. 두 문장. feel good 하는 거 satisfies the heart고 그 다음에 think of happy moments 하는 것도 satisfy the heart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comfort foods differ around the world. 그래서 위안이 되는 음식은 소울푸드라고 할게요. 콩글리시로 소울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Different 뜻이 다양하다라는 동사죠. 계속해서 이제 뭐 Satisfied도 그렇고 Differ도 그렇고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뭐 파생어들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Differ 동사의 형용사형은 잘 알고 있다시피 Different 다양한 다른 이란 뜻이죠. 다양한 다른 다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른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difference죠. 차이점, 다양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명사, different, difference. 뭐 differently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다르게라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요. 파생어들. 여긴 differ. 그 다음에 이제 푸즈 원래 이제 푸드가 음식이란 뜻일 때는 이와 같이 셀 수가 없죠. 하지만 음식의 종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로 표현할 수 있고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사에 do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동안은 does가 들어있는 형태들 만나봤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이 뒤에 무슨 얘기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문장으로 이 덩어리 이 paragraph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Let's see. 우리 한번 살펴보자. What comfort foods our international readers enjoy. 그래서 무슨 소울 푸드를 우리의 전 세계 독자들이 즐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살펴볼 건뭐이 문장에 전체적으로 다 형광펜이 칠해질 수밖에 없네요. 일단 이 부분은 let이라는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왔고 그 다음에 또 동사의 형태 let us see 그리고 우리 함께 그리고 이 자체가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shall we see 라든지 물음표 shall we see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hy don't we see도 있죠. why don't we 동사 원형 see shall we see why don't we see let's see 자, 얘들은 C라는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 물음표로 끝나는 거고, 얘는 C라는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 마침표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what about, how about 있죠? how about seeing도 있죠?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seeing? 제안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요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빼박 다른 형태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돼. 단어 없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중에서도 이렇게 의문사가 되는 부분이 덩어리 짓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데이 인조이의 평소문의 어순을 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인조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주의해야 된다? 어순 주의. 단어의 순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위한 음식을 그들이 데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 뭐 what they enjoy라고 간단하게 what do they enjoy의 형태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간접 의문입니다. what they enjoy 그들이 뭘 즐기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what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이 what은 여러분들이 여러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 배웠던 의문사죠. 그래서 관계사 what이 아니고 의문사 what이라는 거 what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 간접 의문할 때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순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파악. 자, 두 문장, 첫 문장, 두 문장은 comfort food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Comfort food is food, the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feel good.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당연히 어떤 기분 안 좋을 때, when 뒤에 뭐뭐 할때 붙였으면 when you are sad, angry, or stressed out. 그 다음에 also 들어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It can also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from the past.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세 번째 문장. 그래서 위장뿐만 아니라 heart까지도, 마음까지도 satisfies 시켜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두 문장은 앞으로 무슨 얘기 하겠다에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이 comfort food differ around the world였고요.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로 let's see. 그다음에 간접 의문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Letters from the readers였죠. Our 썼네요. From our readers. 그다음에 my comfort food죠. My comfort food. Letters from our readers. 그러니까 전 세계 독자들한테 뭐 이게 무슨 뭐 잡지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위, 뭐 어떤 뭐 웹사이트나 이런 거겠죠.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글을 함께 보는 그런 공간일 텐데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전 세계 구독자들부터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뭐 자기 나라의 컴포트 푸드 한번 뭐 어떤 게 있는지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한 것들을 취합해서 만든 글입니다. 자, 첫 문장은 comfort food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문장이었고요. 관계사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when이라는 말, 뭐뭐 할때 뒤에는 전부 부정적 감정들이 있는 문장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comfort food is food 했죠. comfort food is food. 당연한 얘기했고요. 이제 food를 꾸며주는 말 시작됩니다. 관계사 which 또는 that 오고요. 그 다음에 food가 단순이니까 makes you. 그 다음에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feel good. Comfort food is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그 다음에 뭐뭐 할때안 좋은 감정들을 느낄 때 나옵니다. When you're sad. 그 다음에 angry. 그 다음에 or 이제 나오고요. or. 그 다음에 당했으니까 ing 말고 ed형 stressed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있죠. 내 펜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엔 더가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본문에는 없고요. 어쨌든 단수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 불가 위치 가능 형태주의 이렇게 부정적 여기에 긍정적 감정 그 뒤에는 sad, angry 그다음에 ed형이고 이렇게 부정적 감정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다음 문장은 also가 있습니다. also. happy moment란 말 나오죠. 행복한 순간.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뭐 하도록 해 준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동사 나옵니다. It can also, 기억나시죠? It can also, can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comfort food 대신에 it 썼고요. 그래서 comfort food can also make, 나오죠. 또한 만들어줄 수 있다. 누구를, you를, 뭐 하도록 you가 할 행동, think of, 어떤 moments, happy moments. 어디로부터 온? From the past.
됐습니까? It can also make you, it can also make you, 뭐 능력이니까 be able to 쓸 수 있고 is also able to make 이렇게 이 부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빼박 다른 형태 안 된다 했고요. Happy moment from the past, 과거의 행복한 순간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은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뭐 시켜준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comfort food 계속해서 단수 인칭되면서 is로 바꾸 is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satisfies not only A but also B 할 차례죠. Not only the stomach 그다음에 stomach ache 할 뻔했네. Not only the stomach but also the heart죠. 오케이. 그래서 it satisfies the heart as well as the stomach 할 수도 있다 했고요. 생략해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A 말고 B라고 했었습니다. satisfy라는 녀석도 얘기했었고요. 파생어 satisfying, satisfied 같은 것들 comfort food 대신 왔다. 중요하죠. not only but als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두 문장 남았는데요. 이제 다음 이어질 내용을 슬슬 시작하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라는 문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드디어 푸드가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복수명사 푸즈로 등장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comfort foods가 뭐한다? 동사 differ.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Comfort foods differ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differ 다양하다 라는 동사고요. 파생어 different, differently, difference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은 우리 함께 살펴보자죠. 제안하는 표현. 그 다음에 간접의문 나왔고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무슨 꽃들을 그들은 좋아하니 할 때 뭐 what flowers do they like인데 뭐 let's see랑 붙여버리면 let's see what flowers they like do they like 어순 전체적으로 어순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 let's see죠 let's see 그 다음에 덩어리 의문사 덩어리 what flowers처럼 what comfort foods 여죠 what comfort foods 그 다음에 our international readers 안만 길어봤자 they our international readers enjoy 그래서 what comfort foods they enjoy에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shall we see 뭐 how about seeing 뭐 why don't we see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빼박 다른 형태 안 된다 let us 그러니까 5형식 문장 사역 동사죠. 얘도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빼박 다른 형태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심화학습 자료 프린트해서 준비되어 있죠. 그걸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ters from 색깔 좀 바꿔볼까? 여깄네. 오케이, 그래서 letters from our readers by comfort food였죠. 색깔 안 보이네. comfort food. 그래서 comfort food is a food that which makes you feel 굿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언제? when you are sad, angry, or idiom, stressed out. 됐습니까? 요것도 좀 해야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it도 되고 that도 되죠. 그래서 뭐 가주어라든지 비인칭 주어 이런 거 아니란 거고요. 됐습니까? that can, it can, also 또 사역동사 make you think of 어떤 moment, happy moment 뭐로부터 온? from the past죠. 현재라든지 미래는 아니죠. present 선물 말고 현재라는 뜻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것은 스타믹뿐만 아니라 하트까지도 만족시켜준다. It satisfies not only the stomach but also 생략 the heart. 됐습니까? It은 comfort food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엄마야 잘못 눌렀네. 계속해서
왜안 넘어가?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법? As well as를 얘기하는 겁니다. As well as. It satisfies the heart as well as the stomach 이거고. 참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도 다른 표현 방법 to make you feel 된다 했습니다. To make you feel.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도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복수형이었죠.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니까 comfort foods가 뭐한다? differ 하다. are different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are various도 가능하죠. 다양하다라는 얘기. they are various, they are different, they differ around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let's see, 우리 살펴보자. 그 다음에서 what comfort foods our international Readers enjoy 됐습니까? 이 문장이 출제된다면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의문사가 덩어리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문사인데 어떻게 다른 게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 부분 편집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냐?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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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뭐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뭐 요 정도 해볼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마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Jessica from US 미국의 제시카죠. 그래서 My comfort food is chicken soup.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죠. My comfort food는 chicken soup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제를 잠깐 살펴보면 시제는 현재 뭐 현재 현재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과거가 나옵니다. 자신의 추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현재의 어떤 팩트. My comfort food is chicken soup in the USA. 미국에서는 people eat this soup when they have a cold. 오케이. 그래서 have a cold 하는 건 뭐 어떻습니까? 네거티브한 경우죠.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뭐를 먹는다? 치킨 스프를 먹는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치킨 스프를 컴포트 푸드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뭐 보양식의 개념인 거죠. 보양식의 개념은 닭죽을 먹는다 했어요. 자,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과거 시제 이렇게 과거 시제 일치. When I was a small child, 내가 꼬맹이였을 때 I caught a very bad cold. 내가 엄청 심한 독감에 걸렸었어. 뭐 이거 뭐 had 써도 되겠죠. I had a very bad cold. 뭐 have a cold나 catch a cold나 같은 표현이니까. 자 그때 이제 엄마가 아니고 아빠예요. 특이하게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so that I could get well. 자 이번에 make는 사역동사로 사용된 게 아니죠. 사역식 동사로서 A에게 간접목적어 그 다음에 이 부분 직접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한 사발의 한 그릇의 치킨 스프를 만들어 주셨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나오고 있죠. So that I could get well.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빠가 이 대답 듣고 싶다.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did your father make you a bowl of chicken soup죠. 아버지께서 왜 치킨 스프 한 사발 만들어 주셨니? So that I could get well 하기 위하여. 그래서 무슨 절이나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기본적으로 부사절이고 만들어 주신 의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엔 자 이제 내가 할 거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저 so that I could get well 대신 쓸 수 있는 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바로 뭘 써야 되겠다? for me 라는 그렇죠? for me 라는 뭘 써야 되겠다? 의미상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to 동사원형 get well. 그래서 이 so that I could get well 이라는 부분을 for me to get well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for me to get well.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누가 뭐 하기 위하여? 내가 to get well 하기 위하여 made a bowl of chicken soup 해주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도 to in order to get well 또는 so as to get well for me in order to get well for me so as to get well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so that도 되고 in order that도 되죠 in order that I could get well in order that I could get well 그 다음에 요렇게 시제일치 I can 따위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시제일치 주의해 주세요 시제일치 그 다음에 get well 자 well이 여기서는 get 뒤에 형용사입니다 well은 여기서는 잘 이란 뜻의 부사가 아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ealthy라는 형용사로 바꿔 쓸수 있는 well의 뜻이 형용사로서 건강한 이란 뜻도 있다 했어 so that I could get healthy 건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 여기 get better를 써도 되겠죠 well의 비교급이 better니까 get better, get healthier 이런 것도 올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hot soup warmed my body and I slowly started to feel better. 여기 feel well의 비교급 나오고 있죠. well의 비교급, 굿의 비교급이 아니고요. 지금 아팠다가 회복하는 거니까 기분 안 좋았다가 좋아진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CJH warmed 다 과거의 추억이니까 started고요 그 다음에 started는 누구처럼 like 종족으로서 얘 대신에 feeling도 가능하다고 밑에 나와있죠 started feeling better feeling well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회복됐다 됐습니까 자 get well 같은 말 좋은 것들 나오네요 get well recover restore my health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다 recover 회복하다 restore 되찾다 그런 뜻으로써 어휘 이제 슬슬 하셔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인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니까 앞에 쳐다보고 the hot soup made by my father죠 됐습니까 the hot soup made my father was also very tasty 그래서 몸을 회복시켜줬을 also 또 나왔죠 also 나왔으니까 뭐 어떤 뭔가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매우 맛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now라는 부사가 눈에 띕니다. now. 됐습니까? when I catch a call 현재 시제죠. when I have a cold, I eat chicken soup. 됐습니까? 네, 이제는 내가 감기 걸리면 치킨 수프를 먹는다. 그래서 치킨 수프가 soul food가 됐다라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작은 제시카 from USA였고요 됐습니까? 컴포트 푸드는 치킨 스프고 그 다음에 나 말고 많은 두 번째 문장은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한다 In the USA people eat this soup when they have a cold고요 그 다음에 추억입니다 어렸을 때 very bad cold에 코트 했었는데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했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신 의도를 이거의 주용법 왜 만들어주셨어? Why did he make you a bowl of chicken soup? So that I could get well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For me to get well For me in order to get well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따뜻하게 줬고 end가 자연스럽죠 end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니까 but이나 or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뭐 이건 so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warmed my body 해준 게 원이 돼서 그래서 slowly started to feel better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and나 so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 hot soup가 warmed my body 해줬으면 so I slowly started. slowly 뭐 부사 써야 된다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찌 시작했다? 서서히 feel better 해지기 시작했다니까. 여기에 부사 형태인 어찌 시 와야 된다는 것도 slow 같은 거 오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It was also the chicken soup. The chicken soup made by my father죠. 아빠에 의해서 만들어진 soup가 also 넣어서 또한 delicious 했었다. Now when I catch a cold, I eat chicken soup.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는 미국아이스럽게 아주 간단하고 평이한 표현으로서 아주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네요. 플래시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시카 from USA 오케이 그래서 처음 문장은 내 소울푸드는 뭐야? 라고 아주 깔끔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oul food is chicken soup
되니까 My comfort food is chicken soup. 소울푸드 아니죠. My comfort food is chicken soup.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팩트, 전체적으로 두 번째 문장 팩트라서 현재 시제입니다. 어디에서는 누가 뭐 하면 뭐 먹는다 이런 거 얘기 나오죠. 미국 사람들 감기 걸리면,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치킨 수프 먹는다. In the USA, people eat chicken soup. This soup을 했죠. People eat this soup. 그 다음에 언제? When they have a cold. When they catch a cold. 됐습니까? 여기는 catch 대신 have 썼네요. 뭐 catch 쓰나 have 쓰나.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자, 미국 사람들이 감기 걸렸을 때 이러는데 나 이제 내 얘기 시작하죠. 내 얘기. 그래서 이제 when도 나오고 과거 시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엄청 심한 독감 걸렸었다는 거. When I was a small child 시작합니다. When I was a small child, I 이제 had 대신에 coat 썼죠. I caught a very bad cold.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에 조금 이제 의도를 넣어서 아빠가 나를 위해 나한테 뭐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 So that 주어 동사 시제 일치 조심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my father가 뭐 했다?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하셨죠. 됐습니까?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그 다음에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 쳐다봤죠. 됐습니까? so that I could get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도 for me to get well로 간단 조금 더 뭐 크게 간단해지는 건 아니지만 for me to get well로 바꿨을 수 있고 well의 뜻이 잘이 아니고 healthy라는 get 뒤에 형용사 왔다. 자,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줬고 그리고 나는 서서히 더 나아지기 비교급 썼습니다. 더 나아지기 시작했다 라는 문장이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hot soup가 뭐 해줬다? warmed my body 해줬죠. and 또는 so라 했었죠. and 또는 so 가능하고요. I started 나오죠. I slowly started 였죠. I slowly started. 그 다음에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데 여기는 to do를 선택했습니다. to feel better. 오케이, 그래서 뭐 warm이 따뜻하게 하다. 따뜻한이라는 형용사 되지만 동사로서 과거 시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부사 써야 되고 시제 일치 해주시고 to feel도 되고 feeling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well의 비교급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healthier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비교급이니까. 자, 다음 문장엔 also가 들어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이런 좋은 것도 해줬고 또한 뭐까지 좋았다? 맛도 좋았다 라는 얘기 나오죠. 맛도 좋았다. It was also very tasty. 됐습니까? 뭐 이거 동사형 또는 명사형 taste죠. 맛보다 맛이 나다. delicious로 바꿨을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뭐 그 정도야. 쉬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됐습니까? 자, 이제 현재 시제로 now란 말. Now when I catch a cold 나오죠. 그래서 now I catch a cold, when I catch a cold 나오죠. When I catch a cold, I eat chicken soup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과에 보면 다른 애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도 표현하? 제가 감기 걸릴 때마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거 대신에 every time, now, every time 이런 걸 넣어도 되겠죠. Every time. I catch a cold 되고요. 그 다음에 뭐 every time 대신에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으로 복합관계 부사 써서 whenever 쓸 수도 있겠죠. whenever I catch a cold, I eat chicken soup 이런 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이 말 끝났고요. 됐습니까?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심화학습 자료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제시카 from USA. My comfort food is 일단 내용 파악. 치킨 수프였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서? in the USA에서 people eat this soup. 그 다음에 언제 먹는데? when they have a cold. 내용 파악. this soup는 치킨 수프죠. 뭐긴 뭐겠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팩트 얘기했고요.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과거의 추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when I was a small child. 뭐 여기 children 이런 거 있는데 틀렸다는 거 눈치 못 채면 안 되겠죠. 얘가 뭐 갑자기 분신술을 써서 여러 명 되는 거 아니니까. When I was a small child, 시제 과거, 요거 과거, 요거 과거. Very bad,
끊겼는데 콜드였죠. I called a very bad cold. 얘는 명사인 콜드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 형태 써야지. 부사 형태인 badly는 안 되겠죠. I caught a, I had a very bad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y father가 made a 자 일부로 바꿔놨어요 순서 본문의 사형식이었는데 삼형식으로 바꿨습니다 made a bowl of chicken soup for me죠 이거 가지고 이거 ask도 아닌데 왜 of냐 is role 하지 마세요 오케이 요렇게 한 사발의 치킨 수프 안만 길어봤죠 요거 it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앞에 make답게 for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so that I 그 다음에 시제일치 could get well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for me to get well도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the hot soup가 뭐 해줬습니까 warmed 해줬죠 warmed my body and so 어찌 뭐 했다 slowly started Feeling to feel better. 안 좋아지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so 들어가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 인칭 대명사니까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 아니니까 만약에 얘가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라면 이 녀석은 안 되겠지만 둘다 되죠. That was also very tasty. 됐습니까? 둘다 되고 얘는 뭐 아빠가 만들어준 치킨 수프 할까요? 그래서 더 치킨 수프 메이드 치킨 수프는 수프인데 어떤 메이드 바이 마이 머더 아니고 파더 아빠가 만들어 주신 치킨 수프가 also very tasty 아빠 요리 실력 좋은 모양이죠 이제 현재 시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henever every time I catch a cold I eat chicken soup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알죠? 이게 뭔지는? 됐습니까? 오케이. 카톡 보내주시고요. Maria from Brazil. 브라질 마리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Maria from Brazil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시 정지하고 표시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 표시했죠? 자, Maria from Brazil 시작하겠습니다. In Brazil,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there are many dishes. 여기는 뭐 foods의 의미인 거죠. 접시가 아니고 that are made with cassava or vegetables similar to potato. 됐습니까? 이렇게 있다 표현인데 여러 개가 있다. 다양한 것이 있단 말이죠. Many different kinds of dishes 이 말이죠. 많은 음식들이 있다. 관계사 떴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이죠. 그 다음에 재료, 뭐뭐를 사용하여죠. 윗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뭇을 사용하여 중에서 사용하여죠. 그래서 카사바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카사바 뭔지 모를까봐 이런 쉼표는 보통 쉼표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 했죠. 동격. 해석은 뭐뭐인 뭐. 그래서 포테이토와 비슷한 채소인 카사바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많은 음식들이 있다. 자, 첫 문장에 브라질의 카사바를 이용한 음식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우리 뭐 버블티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카사바로 만든 쫄깃쫄깃한 그런 거 넣어놓고 뭐그 식감 좋아하는 거 그런 것 그것도 카사바로 만든 거죠. 그걸로 또뭐 그렇게 버블티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 외에 뭐칩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이게 감자 같다라는 게 힌트죠. 감자 하면 감자 칩이죠. 뭐 아니면 뭐 감자 튀김도 있겠고요. 이게 감자 같은 녀석이니까 얘는 이제 그걸로 하는 것 중에 감자칩 같은 카사바칩을 좋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돋보기 들여다보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대어라 했으니까 복수명사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들이 있다죠. 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위치로 바꿔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고요. 생략할 수 있는지 봤더니 없는데 어이쿠야. 요렇게 뭐할수 있다? 주격 플러스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가능하죠. There are many dishes made with. 왜냐하면 얘가 PP형이고, PP형은 과거분사라 하여,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자, this is가 make 했겠습니까? make 당했겠습니까? 여기 making 같은 거 오면 안 되겠죠. 만들고 있는 음식이 아니고 만드는 것을 당한, 만들어진 이란 뜻으로. 그래서 made with 카사바, 카사바로 만들어진 many dishe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PP형이고요. with는 아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동격. 그래서 그다음에 similar to입니다. 뭐뭐와 비슷한 됐습니까? 감자와 비슷한 채소인 카사바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 Okay, similar to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뭐가 같은, 뭐뭐와 유사한 이라 뜻이니까 like도 가능하겠죠. A vegetable like a potato. 뭐 채소와 감자를 좋아한다가 아닌 건 당연히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milar to a potato in vegetable in 카사바 in이니까 뭐 하여튼 만들어진 많은 음식들이 있다라고 브라질의 주요 식재료인 카사바를 첫 문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팩트니까 계속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I love 카사바 chips the most. 난 카사바 칩이 제일 좋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오고 있으나 세 번째 문장부터 첫 문장 두 문장 브라질의 주요한 식재료인 팩트 전달 두 번째 문장 자기에 대한 팩트 전달 그다음에 과거 시제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일을 계기로 참 좋아하게 됐다라는 과거와 회상 뭔가 어떤 글의 패턴이 비슷하죠. 앞에도 그랬었죠. 현재 시제 쭉 얘기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감기 걸렸던 얘기 나오고 뭐 그렇죠. 그래서 once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and I felt stressed out, my best friend bought me a bag of Casper chips.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은 이 말이죠. 뭐한 번은 이런 느낌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when I had a bad day. 이렇게 계속해서 겪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안 좋은 하루를 뭐 엉망진창 안 좋았죠. 그리고 뭐 so를 넣어도 되겠죠? 여기는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so I felt stressed out. 자, ed형 또 나왔습니다. 얘 대신 뭐쓸수 있다? felt 대신에 and was stressed out 되겠죠.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는 be 동사 뒤에 형용사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and was stressed out 이런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my bef가 뭘 해주는 거죠? my bef가 그렇죠. 1위가 이제 카사바칩 좋아하는 거를 저 베프니까 알았겠죠. 아, 저 녀석 카사바칩 좋아하는데 오늘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거라도 사줘서 좀 컴포트 해주자, 위로해주자. My best friend bought me a bag of 카사바 칩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 되어 있고 직접 목적 꽤 길죠. 이거 뒤로 보내고 싶으면 마찬가지. My best friend bought a bag of 카사바 chips for me. 여기 있는 of는 시비 걸지 말라고 했어요. 받는 사람 앞에 by에 따른 규칙인 for me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전부 과거 얘기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when I started to eat the chips, my stress suddenly disappeared죠. 마법 같은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과거 시제. 내가 먹기 시작했을 때 eating 되는 거 아시죠? start니까. My stress suddenly disappeared. 나의 스트레스가 어찌시 와야 될 자리죠? 어찌 뭐 했다?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계속 과거 시제. 나타나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먹기 시작했을 때내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컴포트 푸드가 자기 역할한 거죠. 됐습니까? 저 앞에 제일 앞에 시작했을 때 뭐 컴포트 푸드 is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 sad, angry or stressed out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 경우죠. 오케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I felt better 이 말이죠. I felt better, much better.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여기까지 과거죠.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ade me feel better. 그래서 그 칩을 먹는 카사바 칩을 먹는 것의 그 바삭바삭한 소리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얘가 주인공이니까 소리가 made me feel better. 나를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지게 해줬다. 자, 이번에 얘가 아팠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better는 when의 비교급이 아니고 굿의 비교급이죠. 기분 더 좋게 해줬다. Made me feel good. Made me feel better.
well도 well better best, good도 good better best인 거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요거 할 수밖에 없죠. 전치사 뒤에 뭐, 그러니까 뭐, 칩을 먹다의 소리가 아니고, 먹는 것의 해야 되고, 전치사 뒤니까, 이거, 현재 분사 아니고, 동명사 해야 되는 거. 이게 만약에 이제 현재 시제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이고, is이니까, 현재 시제라면, makes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 회상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칩스 보고 이걸 이제 현재 시제로 바꿨는데 칩스를 보고 메이크를 하는 짓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라면 메이크가 아니고 뭘 쓰는 게 맞다? 메이크스 사운드가 주어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니까 메이드고요. 자, 사역동사 나왔죠? made me feel. feel 빼박 다른 형태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이거 능동관계 I feel better 할수 있는 I feel better라는 표현이 가능한 능동의 관계라서 그래서 빼박 다른 형태는 모두 안 됩니다. Made me feel better. 자, now 떴습니다. now 됐습니까? 그리고 every time 현재 시제 나왔죠. 내가 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는 every time, whenever로 바꿔 쓸수 있겠죠. 뭐뭐 할 때마다니까. whenever, 뭐, when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또, 자주 먹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먹는다, 이거보다는, 받을 때마다 먹는다가 좀 더, 좋아하는 느낌을, 컴포트 푸드로 강력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Every time I stress out, I eat. 현재 시제, 먹는다. 가사바 칩스. 됐습니까? 예,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만약에 내가 초콜릿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 뭐 사탕 먹으면, 뭐, 살찌는 비결입니다. 이래갖고 살찌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아예 뭐, 계속 기분 나쁜 것보단 뭐, 그래, 좀 기분 좋아지는 게 조금은 더 낫겠죠. 예, 현재 시제 나왔습니다. 팩트. Then I feel good again. 난 다시 기분이 좋아진다. Better 해도 되겠죠. 기분이 더 좋아진다 해야겠고요. 자, then은 그때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되죠. 근데 얘는 이게 좀 어울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좀 되긴 하겠지만, 뭐 칼로 두부 썰듯이는 좀 힘들겠지만, 요게 좀더 낫기 때문에, if I eat 가사바 칩스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요거로도 볼 수, 그러고 나서도 되니까 이거 대신에 after I eat 가사바 칩스도 가능하겠습니다. After I eat 가사바 칩스, I feel good again. If I eat 가사바 칩스, I feel good again.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특별히 얘도 평이한 표현으로 쭉 했어요. 뭐 사역동사 해봐야 한번 나왔고 관계사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 PP형 있는 거, 메이드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브라질에 대한 팩트 2개. 브라질에 대한 팩트 첫 문장, 자신에 대한 팩트 두 번째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카사바, 브라질에는 저 카사바가 흔한 모양이죠. 근데 카사바가 뭔지 동격으로 설명합니다. 뭐인 뭐. Similar to a potato in vegetable인 카사바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고 나는 카사바 칩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막 bad day였어. 완전 stressed out 됐어. 근데 베프가 내가 I love 카사바 칩스 하는 거 아니까 a bag of 카사바 칩스 사줬어. 그래서 먹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살았어. 오, 마술 같은 일. 그리고 특히 바삭바삭바삭하는 소리가 아주 좋았단 말이야. 뭐비 오는 날 찌짐 굽는 소리 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듯이 뭐 그런 건 거죠 지금. 그래서 now every time I feel I feel stressed out, I am stressed out, I eat 가사바 칩스, then I feel good again.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컴포트 푸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리아 from 브라질이고요. Maria from Brazil. 자, 브라질에 대한 팩트 있다란 얘기. 많은 음식들이 있다. 어떤 카사바로 만들어진 카사바가 뭔데? 뭐인 뭐뭐 비슷한 뭐인 뭐. 기억 준비됐죠? 그래서 in Brazil 여러 개가 있다. 팩트 현재 되어라. many dishes.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게요. this is 복수인 거 쳐다보셨죠? 주격 관계 되면서 that are 만들었어, 만들어졌어, made 재료 뭐뭐를 사용하여 with 카사바. 카사바 설명할래? 카사바는 뭐다? 베지터블이다.
베스트 부분 어떤 similar to a potato 감자와 유사한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이게 음식이란 뜻이고 요렇고 요렇게도 되고 요거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형태 주의하고 만들어졌으니까 뭐뭐를 사용하여 동격 감자와 유사한 채소 됐습니까? cassava is a vegetable similar to a potato 할수 있겠죠. 카사바에 대한 영영풀이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신에 대한 팩트 I love 나옵니다. the most도 있고요. I love cassava chips the most. I love cassava chips the most. 자 이제 과거 얘기 됐습니까? 한 번은 뭐뭐 했을 때 이릅니다. 한 번은 뭐뭐 했을 때 됐습니까? 학교에서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once when I had죠 once when I had a 어떤 day a bad day 어디에서 at school and 떴습니다 and 시제 과거죠 felt stressed out 오케이 이제 베프가 그걸 보고 my best friend가 뭐 해줬다 both 해줬 또 누구한테 미에게 무엇을 a bag of cassava chips를 a bag of cassava chips를 사주었죠 됐습니까? 자, 이제 먹고 나서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졌죠? 됐습니까? 내가 먹기 시작했을 때 나의 스트레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when I started죠. when I started to eat the chips죠. to eat the chips. 그래서 무엇이 my stress가 어찌 뭐했다? 어찌 suddenly disappear 돼버렸다.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뭐뭐 했을 때 나오고 과거 시제 어찌시 이번엔 명사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거 나왔어요. 자 다음 문장은 뭐냐? 도대체 무엇이 너의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해주는 소리죠 소리.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 바삭바삭한 소리죠. 뭐의 소리? 칩을 먹는 것의 소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역동사 나옵니다. 사역동사 됐습니까? 뭐뭐 누가 뭐뭐 하게 만들어줬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the sound of죠. the crisp sound of 뒤에 동사 형태 eating chips가 과거 시제 made me feel 자 비교급이네요. made me fee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makes 써야 된다. chips 보고 day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역동사 얘 형태는 빼박이죠. 빼박 형태다. 그 다음에 얘는 앞에 나왔던 웰의 비교급이 아니고 얘는 아팠던 애가 아니고 기분 안 좋았던 애죠. 구세 비교급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이제는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어쩌고 저쩐다 이 얘기 나오죠? now가 시작되겠죠. 됐습니까? Now, 뭐뭐 할 때마다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하고 현재 시제, every time I am stressed out이죠. every time I'm stressed out. 그래서 누가 뭐 한다? I 가 eat 한다. 무엇을? 카사바 칩스를. Now, every time I'm stressed out. I am 대신에 feel 써도 상관없고 계속해서 ed형 형용사 오면 되겠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아참이 녀석 빠뜨렸네요. Then I feel good again이죠. Then I feel good again.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I eat cassava chips 또는 after I eat cassava chips 대신 왔다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를 심화 학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마리아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마리아 from 브라질. 브라질이라는 동네에 어떤 식용 재료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 시작합니다. In Brazil, there are many dishes that which 가렸네요. are made with cassava, a vegetable similar to a potato.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한꺼번에 나오면 좋은데. 까지 하고 일단 that are 그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made with 가사바 어 베지터블은 베지터블인데 어떤 similar to a potato, tomato 아니죠? 됐습니까? like로 바꿔 쓸수 있니 없니? 동격이니 가사바 설명하고 있다. 뭐뭐를 사용하여 입장 바뀐 어떤 시? I love 가사바 칩스. 아이고 바쁘다. I love 가사바 칩스 더 most 제일 좋아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회상합니다. once
한때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and 시제 과거 felt stressed 일형 My best friend bought a bag of cassava chips 사줬죠? 사줬으니까 bought me for me 됐습니까? 난 먹기 시작했을 때죠. 그래서 when I started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싶으면 eating 하시고요. to 쓰고 싶으면 to eat이죠. When I started to eat the chips, my stress가 어찌 뭐했다 suddenly 하게 disappeared 해버렸다 사라져버렸죠. 시제 과거 ed. 더 어떤 사운드?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가 made me 빼박 feel. 그 다음에 better, good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주어가 사운드니까 현재 시제라면 makes 해야 된다 했습니다. 빼박 feel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리는 것도 좀 지우고요. Now, 뭐뭐 할 때마다네요. 저 whenever로 써도 되고요. Whenever I am stressed out. 그 다음에 여기는 every time 썼죠. Every time I'm stressed out, I eat cassava chips. Then 얘기했죠. After I eat cassava chips 또는 if I eat cassava chips, I feel good again. 다시 기분 좋아진다. Comfort food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또 선생님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 동영상 파일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계속 to be continued.